여기가 그 유명한 대한민국 크래프트 비어의 성지 비어바나. 맥주로 열반을 한번 해보겠다. 오늘 캡처를 하기 비어바나에 왔습니다. 가실까? 안녕하세요. 마켓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맛있는 맥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기대해주세요. 생방입니다. 직접 비어바나 양조장에서 경록절 스페셜 에디션 크래프트 비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오늘 아침부터 후다닥 달려 나왔습니다. 맥주 이름을 정하고 시작을 하느냐? 네네.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맥주를 만들지 얘기를 하다 그렇죠. 보면 이름이 얹어지느냐? 이거 아, 이거 네. 거의 뭐 이제 유레카처럼 딱 마셔보고 이거네. 네. 딱 처음에 올라오는 이 느낌, 네. 그 알코올의 향기 네. 퍼지는 그 느낌을 한번. 기존에 좋아하시는 맥주의 뭐 맛이나 향 이런 게 있으세요? 저 있어요. 도수가 과하지 않은 과일 향이 나는 세션 IPA 계열이라고 그래요. 세션 IPA. 네. 근데 그게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또 술이 약하신 분한테 또 접근할 때 아 맛있다. 근데 그게 계속 들어가면서 하는 캐릭터는 있지만 여러 잔 마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도수도 높지 않은 그렇지. 네, 맞아요. 네. 이거 마시면 기분이 좀 낭만적으로 네. 될 수 있는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네. 너그러워질 수 있는 계산하고 싶어 저희는 그래도 거기다 말씀하신 거에다가 좀 요즘에 트렌드를 좀 섞어서 훨씬 더 마시기 쉬운 주스 같은 그리고 되게 탁하게 나온 그런 뉴잉글랜드 아. 스타일이라고 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신 그 개성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트렌드까지 어쩌지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좋아하시죠. 양조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네. 밑에 가서 직접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네. 빠르시니까 락앤롤 비어! 여기에는 이제 꽃도 있고 꽃은 항상 네네. 이렇게 저런 낮은 온도에서 관리해서 Come on! Come on, 키워봐라! Come on, 백만 cc! 여기 디자인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닥터들이 딱 닥터. 수술실 들어가서 맥주 커터 오늘 맥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핸드폰 중간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물체 종류마다 다르고요. 네네. 커피도 그렇듯이 물이 너무 빨리 빠져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빠져도 안 되고. 맞아. 아이고. 생각보다 높이야. 역시 경험이 중요해. 네, 그렇죠.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어요. 요 컷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좋다, 이거. 줄게요. 식혜 맛있네. 네, 식혜. 네. 커피도 브루잉 할 때 애들이 이렇게 처음에 뜨거운 뜨거운 물에 뜸을 들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뜸만 딱 뽑아서 저쪽 옆 탱크로 넘겨. 이렇게 쓰면 뽑아서. 지금 둥둥 떠다니거나 뭉친 걸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좋아. 약간 저 같아. 거인국에 온 것 같아. 약간 고조된 것 같아. 네, 그렇죠. 와, 여러분 지금은 경록절에 납품될 수제 크래프트 맥주를 직접 제가 빚고 있습니다. 100만 cc 가야죠. 향이 좋아요. 네. 그렇게 세면서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맥주만 요즘 뭐 한 3-4천 정도는 마시지 않을까 싶어. 제가 방금 전 넣었던 메가가
8도 정도에서 지금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온 과정인데 이제 식혜 맛이 나요. 달달하니 물엿 엿기름 같은 느낌. 맛있다. 이거는 아직 취하진 않네. 도수 아무것도 없어. 도수 없는 거지. 소주 좀. 오. 좋은데? 시키는 대로 다리 벌리는 오케이! 가위처럼 불 거요 어디에나 타이밍 잡고 있다가 무광을 시작할 때 아, 사진사 찍는 거 아니에요? 저 산책하고 계시다고 해 차가 왔을까 뭐든 될 수 있을 거야